121번 예제에 쓸 거는 이겁니다. 얘가 온도 센서입니다. 이렇게 프로브 형이라 해서 라인이 길게 있다 그러죠? 요 라인 일체가 방수 형태로 돼서 금속 부분을 액체나 뭐 어디 안에 퐁당 빠뜨려서 아두이노에 연결하면 온도가 측정되는 그러한 실제 쓸수 있는 센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DS1820이라는 앤데요. 얘가 뭐 생각보다는 많이 쓰는 거니까 얘를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게 4.7K짜리 풀업 저항이 하나 필요합니다. 오늘 할 것은요, 일단 온도 센서에서 아두이노 쪽으로 온도를 받아와야 되겠다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데이터.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냥 연결하면 되겠다 그죠? 그다음 데이터도 연결을 하는데 플러스하고 데이터 사이에 선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여기다가 4.7K짜리 저항을 어떤 방식으로든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데이터하고 VCC 사이에 4.7K짜리를 하나 걸어줘야 된다고 제가 했었죠.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으니까 사이에 4.7K 저항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라이브러리는 이 주소를 제가 남겨놓기는 할 텐데, 이 주소 들어가서 설치하는 건좀 비추합니다. 왜냐면, 라이브러리가 그 종속성이 있거든요. 이 라이브러리를 쓰기 위해서 설치해야 될 라이브러리가 또 별도로 존재합니다. 스케치,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라이브러리 관리 들어갑니다. 여기다가 DS1820, 딱 치면 여기 나와 있는 요 주소가 제가 남긴 요거거든요. 요거를 설치를 딱 눌러보면 디펜던시가 있다고 나오죠. 원와이어라는 얘를 같이 설치할 거냐 따로 설치할 거냐 물어보는데 인스톨 올 하면 두 개가 다 설치가 되는 거죠. 간단하죠. 요렇게 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됐다면 이제 예제 코드가 생기겠다 그죠. 아, 여기 있네요. 달라스 템포로처. 여기에 심플 테스트 뭘 한번 돌려봐야 되나? 일단 심플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뭐 기본 예제니까 한번 돌려보면 되겠다 그죠? 올려서 시리얼 모니터로 뭐가 관찰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 몇 도에서 나오죠? 그럼 제가 이 온도를 손으로 좀 따뜻하게 한번 해볼까요? 아, 온도가 올라간다, 그죠? 21도, 22도. 아, 그럼 뭐 이제 온도 불러왔으니까 이 값을 그대로 써먹으면 되겠다, 그죠?